안녕하세요. 재미합니다. 오늘은 가해가 이렇게 여름도 어렵고 그러네요. 어제 밤에 엄청 추웠나봐요. 또 이렇게 되면서 한 점이라도 있는가 찾아갖고 또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호피가 한 점 있네요.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찾아가고 보여드릴게. 네, 기쁜 마음으로 봐주세요. 그래도 고모는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. 이 돌은 차돌인데요. 이쪽에 좀 구름이 나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드디어 또 호피를 한 점 했습니다. 무늬가 이쁘게 나왔죠. 발라 한번 묻어놨더만 이렇게 또 한 점 보이네요. 밖에 땅에는 얼어갖고 아예 파도 못 오고 이렇게 한 점이라도 조금 보일까 그러면 보이지 않네요. 이것은 생긴 거는 멋있게 생겼는데 좀 작아갖고 작은 건 흠이네요. 그래도 조그마하니 귀엽게 생겼죠. 색깔도 예쁘고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그래도 아쉽네요. 니도 가거라. 어떤 분들은 우리가 호피를 보면 무조건 다 가져간 중 안 뒤 다 안 가져간답니다. 또 물 가에다 놔두면 또 다른 분들이 오셔갖고 또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아는 분 혹시 또 누가 오시면 또 몇 점씩 드리고 끝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다 가져간 겁니다.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대요.
저는 깊은 물에를 못 들어간 게 이렇게 잘 자라는 것만 보이네요. 따다 무늬는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이 조그마한 아다 무늬 이쁘게 생겼죠. 호피는 아니지만은 아주 멋있는 돌을 또 한 점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. 아주 멋있게 생겼죠. 진짜 아름답네요. 이름으로 봐도 이쁘네요. 오늘은 제습광이네요. 호피가 완전히 그냥 파물만 좋다는 것만 나오네요. 오늘은 인진이 안 좋은가 봐요. 좋은 호피는 아예 안 나오고 그냥 꽃도 없이 벌만한 것만 나오네요. 이도 가그라. 이 호피도 좀 귀엽게 생겼네요. 추워서 일찍 가야 되겠네요. 구독자님들께서도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세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. 또 우리 슬러맛이 상큼했는데요. 조금 봐줄만 하죠. 오늘은 완전히 그냥 꽝이네, 꽝. 얼마나 기분 좋다고. 아유, 괜찮죠. 에, 모습 바꾸면 안 돼요. 근데 좀 건져줘, 건져줘. 일단 사진이나 찍고 내버려야지. 좀 건져줘. 좀 건져주라 함께. 왜 안 건져주거든요? 근데 어디로 가봤어? 이거 나온 거 있죠? 근데 어디로 가봤다 함께 안 보여, 이제. 에이씨. 우리 슬람만 보고 좀 건져주라 함께. 안 건져주네요. 응? 조 사장이 오셨어? 아이고, 안 지났다나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보여드려야지. 그래서 참이라고 혼났는데 그래도 괜찮구만. 이 호피는 미세 호피인데 눈도 아름답게 나와서 제가 또 이렇게 한 점을 보여드립니다. 아따, 진짜 잘 나왔다잉. 멋있다. 아주 멋있는 호피를 또 한 점을 또 하단 낮쪽에 해왔네요. 진짜 색깔이 이쁘죠. 죽여주네요, 죽여줘. 우리 슬람 맛이 오늘 처음으로
쓸만한 걸 한 점 이렇게 또 했네요. 오늘은 호피가 다 안 좋아갖고 다 그냥 놔둬붙는데 이거 한 점 집에 가지고 갈 만하네요. 그림도 이쁘고 무늬도 좋고 귀엽힌디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.